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켓온 2부 시작합니다. 예, 어제 오늘 이제 날씨가 좋습니다. 주식시장도 4월을 시작하면서 어제 첫날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4월 시장도 방향성을 물어볼 때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에게 길을 묻다, 4월 증시. 어떻게 보면 길 가다가 외국인을 우리가 만났을 때 길을 물어보려면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길을 물어봐야 되는 거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외국인들 배낭 메고 온 사람한테 여기서 종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엔 좀 어려운데 그만큼 사실은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고요. 1월에 보면 우리가 주가가 급등할 때 외국인들이 4조 원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8% 올랐고요. 2월에 외국인들 순매수가 한 1,000억가량, 3월에 3,000억가량 들어왔는데요. 부진했었죠. 증시가 부진했는데 4월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신흥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바이코리아를 의미하는가는 쉽지 않다는 거죠. 달러화도 사실은 달러화가 약세로 되면서 신흥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건데 달러화도 조금 오락가락하거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소위 이제 바이코리아로 연결될지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외국인이라도 사실 한국 시장에 그렇게 투자할 만한 요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돈을 뭐 쫙쫙 벌어들이느냐, 한국의 대표 기업인 뭐 삼성전자나 반도체 업황이 좋은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머징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투자할 때가 한국 말고도 많잖아요. 우리가 한국인이라 그렇지 외국인의 생각에서 본다면요. 뭐 중국이 그래서 자금이 유입되면서 오른 거고 뭐 인도, 베트남 투자할 곳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월장 외국인들에게 길을 물으면 바이코리아로 주가가 쭉쭉 올라가긴 올라갈 것이다.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으나 지금으로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관들에게 또 4월장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기관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중소형주 중심의 소형주 전략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냐, 여기에 주목을 하면서 4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타트는 좋았는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을 조금은 이어갈 것 같죠. 다만 이제 연속성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될 화요일인데요. 구체적인 시장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